요즘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천만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 덕분인데요. 그런데 최근 보조금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소진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걸까요? 관련 이슈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네, 전기차 사전 판매약이 이렇게 높았던 것은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을 좀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소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고넨커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차 계약할 때 어떤 거 보고 사세요? 당연히 뭐 디자인도 보고 성능도 보고 가격도 보면서 저는 뭐 이순재 선생님과 달리 물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그렇죠. 차 선정을 하고 있는데 필요할 그렇죠, 텐데 그렇죠. 전기차도 요새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전기차 사실 계획도 있고 네, 전기차 네. 살 때도 비슷한 요소 고려를 해야 될까요? 거기 이제 주행 거리가 이제 중요하겠죠. 전기차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가격 앞서 얘기했지만 보조금을 받기 네. 위한 그것 또한 충분히 고려 대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비 전기차 차주분들은 아무래도 이 보조금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 그리고 또 지자체 보조금 합해서 1,100만 원에서 한 1,9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까 네.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는 구매를 하는데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지금 이 보조금 관련해서 액수가 한정이 돼 있고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비 차주들이 이 보조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전기차 말씀해 주셨듯이 신차 출시가 잇따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인기도 많고 또 수요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받으려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2개월 내에 인도를 받아야 한대요. 그 차량을.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급 차질이 그렇죠. 있으면서 차량들 그렇죠. 네. 완성차에 대한 생산 차질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 상황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아이오닉 5 사전 계약 4만 대 소식 들렸고 기아 EV6 같은 경우에도 3만 대 사전 계약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많이 팔렸는데 올해 1분기에만 3,200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5월에 대거 출거를 앞두고 있어서 보조금 수준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출시 시점이 빠른 테슬라를 좀 계약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지 못한 예비 차주들은 좀 취소를 하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만 하네요. 네. 당초에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잘 팔리나요? 네. 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한 것은 맞습니다. 네. 일단 전년보다 한 23% 증가해서 1조 원 정도까지 늘리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기 승용차 관련해서는 5,200억 원 정도 확보를 한 것은 맞는데 네. 이 환경부가 그러니까 올해 전기차 한 대 지급을 하는 것이 뭐 연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러 요소 항목들을 따져서 국고에서는 8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거고 이제 지자체별로 네. 또 따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통상 지자체는 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 금액보다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지방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주는 보조금으로 편성한 대수가 네. 45,814대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하니까 보조금 수령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얼마나 지금 지급이 됐고 얼마나 접수가 되어 있는지를 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네. 서울시가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전기차가 5,067대인데요. 네. 이미 4,800여든데, 그러니까 96% 이상이 접수를 마쳤고요. 부산도 오늘 오전 꽤 기준으로. 많이 지금 찬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부산도 한 66%가량이 접수를 완료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대구나 인천, 대전 쪽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데 또 경기도 쪽에서도 많이 지금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수원이라든지 하남 등 경기 지역에서도 보조금이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마음은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경기권에 사니까 내년을 생각해야 되겠는 상황이구나 하는 그렇죠. 많은 아쉬움이 그렇죠. 지금 생기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보조금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상황들, 분위기 달라지는데 개선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구매를 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결국 구매 의사를 철회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타 국가랑 비교했을 때 향후에 지급액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지급 방식을 조금 다시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증액을 한 것은 맞아요. 아까 살펴봤듯이. 그런데 더 많은 대수의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한 대당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을 지난해 82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으로 낮췄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지자체별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이 되는 건데 일단 타 국가에서는 보조금 지급의 한도를 높이거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보조금 증액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보조금 증액을 해서 올해도 그 늘어난 만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급기한도 2025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주행거리 1km당 1,0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정부에서 최대 약 한 400만 원 돈, 그리고 지자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가정이라든지 회사에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시설을 보유하면 추가 지급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차량 가격이라든지 배터리 질량, 에너지 밀도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을 하는데 기한 역시 또 내년으로 연장이 됐고요. 미국은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등록세 할인이라든지 배기가스 측정 면제 혜택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내수 전기차 판매량이 누적 20만 대를 넘은 경우, 그러니까 GM이라든 테슬라 같은 경우를 살 때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20만 대가 지금 상한선이었었는데 이것을 판매량 기준을 60만 대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이 지급액 부분에 있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면 전기차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보조금을 조금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타 국가에서 지급액 규모를 좀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또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는 그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지금 국고라든지 지자체 이렇게 이원화돼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소비자 혼란들을 줄일 수 있게 거주 지역이라든지 신청 신기에 상관없이 수령 가능성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서울시 쪽에서 좀 시급하게 지금 거의 다 찼잖아요. 96%. 네, 그래서 뭐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지금 일단 사전 예약 판매라든지 네. 그리고 본계약까지 약간 착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정부와 지자체가 좀 협의하에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기업 주가에 있어서는 지금 이 보조금 차질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하자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